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참여정부 초대 건설교통부장관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건전재정포럼의 최종찬 대표 연결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하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현 정권 25번의 정책을 내놨는데 뭐 부동산 시장 혼란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네, 정부가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결과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이 수요 공급이라든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네. 이 정부 규제 일변도로 또 수요 억제 일변도로 한 결과가 네. 결국 그 아파트라든가 무슨 모든 집값도 올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게 점점 지방까지도 가격이 다 상승을 하고 말이죠. 네. 또 그 전월세 가격마저도 지금 올라가지고 결국 정부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 결과는 아주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좀 참담한 결과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25번이나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접근 방법이 이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 대표님께서는 그 참여정부 초대 건설교통부 장관 그 맡으셨을 당시에 그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이런저런 굵직한 정책 발표했었는데 당시 그 대책 핵심이 뭐였습니까? 네, 그 당시 상황은 1997년부터 IMF 이후에 예. 한 몇 년 동안에 IMF 겪는 동안에 거의 이 건설회사들이 이렇게 집을 많이 짓지를 못했거든요. 예. 공급이 부족하고 그러던 이후에 IMF가 회복이 되니까 네. 수요는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이랑은 금방 못 쫓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그 가격 안정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다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회고해 보면은 공급 증대 쪽에 좀 역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파주 김포 신도시를 그때 지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정부가 주택을 좀 많이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150만 호 임대주택을 10년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그 처음으로 10년간 장기 임대주택 제도를 그때 5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그때 네. 그 마련했죠. 예. 그리고 이제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그 재분착 재건축에 대한 분양권 전매가 심했기 때문에 예. 그 전매 제한 조치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뭐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예. 수요 공급을 적절히 다 조절해야 되는데 공급이 필요할 때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국회에서도 그 가격이 좀 오르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원가 예. 공개해야 되겠다는 게 국회의원입법으로 거의 통과 직전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정부 보고 이제 의견을 물어보길래 저는 그 아주 적절히 반대를 했습니다. 네, 원가 공개 같은 거 반대하셨죠. 원가 공개라든가 예. 분양가 예. 상한제 그 이후에 제가 그만둔 다음에 한참 후에 결국은 입법이 됐는데 예. 그때 제가 그 반대한 논리는 지금 공급이 부족한 시대에 예.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가 이게 공급 증대에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이냐. 네.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 제가 있는 동안에는 국회에서도 이게 의결이 안 되고 한참 이후에 그 위에 또 기어이 또 이 법을 네. 만들었더만요. 아, 그러면은 이제 되돌아보셨을 때 이제 당시 이제 장관으로서 내놓으셨던 이 정책 방향이 그대로 유지됐다면은 그나마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데 결국은 보니까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는 결국은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돌아보셨을 때 어떤 점이 특히 아쉬우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초대 참여정부 때 장관을 예. 하고 나와서 예. 그 이후의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소상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 참여정부 전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전 기본적으로 이 모든 정책이라는 거는 그 시장 원리 주로 수요 공급에 충실해가지고 예. 거기에 맞추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 이후에 조금 정책적인 면에서 그런 그 근본 어떤 원리에 예. 좀 어긋난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은 그 밑바탕에 항상 시장 원리를 고려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네네. 가격은 네.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은 무슨 저게 예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 집값이 올라간다든가 또 임대료가 올라간다든가 하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수요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모자린다거나 또 네. 전월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임대주택이 수요에 비해서 모자리면 임대주택이 늘리는 방법 외에는 가격이 안정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정책은 일반 경제 원리하고 다른 원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 다른 가격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모자리면은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가 줄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정책은 그 방향에 맞춰서 나가야 되지 그걸 역행하면은 그건 효과도 네네. 거꾸로 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 재직 시절에도 어떤 공급 부분 특히 방점을 두는 정책을 펴셨는데 요즘 현 정부는요 그 여러 번 이제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예. 공급 방향으로 지금 뭐 선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수도권에 37만 호 집중 공급하는 뭐 3기 신도시 건설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공급을 늘리는 방향 자체는 뭐 맞는다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게 너무 저게 정부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공급하고 실제 우리나라 주택시장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 주택시장도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이상 정부가 공급한다는 것은 예. 민간 부분이 할 수 없는 부분 뭐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어야 되지 네.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을 민간 부분은 규제를 해놓고 예. 정부가 다 공급하겠다는 그 생각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 예를 들어서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촉발된 게 예. 그 강남이라든가 서울의 좋은 지역에 새 아파트에 대한 욕구 때문에 오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이 새 아파트 또 좋은 주거 여건에 살고자 하는 욕망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 아닙니까? 예. 그거는 다 틀어막아 놓고 공급할 것도 사람들이 원하는지 그런 공급 방식이 있는데 예. 그거는 막아놓고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굉장히 먼 외곽 지역에다 신도시 만들고 또 네네. 그거는 언제 만들지도 시간도 상당히 걸리는데 예. 그런 식으로 굳이 접근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방면에서 이게 효과가 제대로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 보시면 혹시 뭐 일본 같은 경우 도쿄 주변에 어떤 뭐 공동화됐다 이런 뭐 부분에서 기시화 뭐 어떤 기시감 같은 거 뭐 그런 거 좀 느낀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있는 동안에 신도시 네네. 두 개를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그 당시는 지금 20년 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신도시를 늘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예. 서울에 노후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또 실제 그 국민들의 욕구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욕구도 많은데 예. 이럴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그 기존 자원을 그냥 활용하는 거거든요. 예. 낡은 집 헐고 새로 짓는 건데, 근데 신도시는 이제 새로 이제 그 논밭을 헐고 새로 짓는데, 네. 지금 저는 신도시를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인구 구조 상으로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도 옛날에 주택이 모자랄 때는 신도시를 외곽에다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다 공동화됐습니다. 예. 인구가 줄기 시작하니까. 네. 그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년부터 이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20년, 30년 후에 보면은 분명히 인구가 많이 줄게 생겼는데 이런 판에 재개발, 재건축 그 할 수 있는 공급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거를 굳이 억제하고 외곽에다 신도시를 많이 만들었을 때 일본처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차피 많은 부분이 일어날 텐데 예. 거기서 공급이 늘어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심이라든가 시내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은 결국 외곽에 있는 주택들은 공동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 일본의 경험이 이미 공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뻔히 보면서 계속해서 신도시를 새로 만드는 게 능사냐.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도 지금 분명해진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도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비용 자체가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보다 훨씬 높다. 또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요즘 말씀하는 것처럼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재활용이라든가 환경 파괴 면에서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기존에 인프라가 돼 있는 지역에 용적률 옆에서 새로 짓는 것보다 네. 우리는 가뜩이나 가용할 토지가 적은데 네. 그런데다가 허벌판을 새로 밀어가지고 새로 짓는 거는 네. 국가적인 면에서는 자원 면에서도 그게 별로 현명한 조치는 아니거든요. 예. 과거에는 궁여 지책으로 인구는 늘어나는데 시내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땅은 없고 그렇게 하니까 그 신도시라는 게 정당성이 있었는데 예. 그게 20년, 30년 전에는 정당성 있는 방법도 예.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꿔졌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우리가 일본의 예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 같은 것도 강남에 수요가 많으니까 분산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 신도시를 만드는 거 못지않게 예. 외곽에다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GTX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빨리 조기 건설해가지고 당겨주면은 수요도 분산이 되고 그게 사실상 공급 예, 증대 효과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 대안들도 적절히 검토를 저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그 지금 정부가 그 행정 수도 이전 쪽으로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렇게 네. 이렇게 생중수도를 이전하는 거가 이른바 수도권 그 집중 현상 이거 좀 풀 수 있는 실마리 제공할 거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수도권의 집값 문제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을 네. 되게 국회로 옮긴다 하는 것은 네. 그 밭상부터가 네. 별로 건전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실효성 면에서도 지금 주요 핵심 부서라고 볼 수 있는 경제부처라든가 국무총리실이 이게 다 행정수도로 예. 갔지 않습니까? 세종시로. 네. 지금 더 옮긴다는 건 국회 하나 더 옮기는데 국회가 회의가 서울서 하던 게 세종시에서 한다 해가지고 이게 주택가격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느냐. 예.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그 지금 그 부동산 이 상황 이게 당장 어떻게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당장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을 바꿔서 예, 모자리는 거는 예.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를 우선 예. 언제까지 저렇게 막을 거냐 네. 낡은 집을 그럼 이 정부는 안 저게 막으면 다음 정부 때까지 30년 40년 동안 그 낡은 주택 지역을 그대로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 해야 될 건데 네네. 그게 또 공급을 늘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면에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규제 완화를 하고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분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결국 외곽에 인프라를 잘해주면 수요도 네. 분산이 되지 자동 않습니까? 자동 분산되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교통요건, GTX 같은 것도 이미 하기로 돼 있는데 네. 그거를 저게 조기에 좀 건설하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대차 그 저게 3법 같은 것도 결국은 전월세가 안정이 되려면 전월세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 임차인만 생각을 했지 임대인 네. 입장을 전혀 생각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공급을 과연 늘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정부의 정책은 보면은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누가 할 거냐. 네. 지금 정부대로라면 일가구 1주택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공공에서만 저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처럼 돼 있고 민간 임대주택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해가지고 다 규제만 하는데 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도대체 사람들은 집을 어디서 세를 얻을 수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한 그 근본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신축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전재정포럼의 최종찬 대표였습니다.